오늘 전부 다 이혼하신 분들 막. 이혼한 지 이혼했죠? 아니, 맞죠? 얼마 되셨어요? 2년. 2년? 전부 다 고토울이야. 본인 사주팔자는 그래도 못 먹고 못 사는 사주는 아니야. 네? 네. 어떻게 보면 중간은 살아요. 네. 네, 놀아도 중간은 간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신랑의 능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응? 왜 이혼했는지 안 물어볼게. 네. 내가 보기에는 남편도 여자가 생겼을 수도 있어. 본인 같은 경우는. 근데 본인은 보자. 지금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2년 동안 놀고 있는 거야? 네. 아, 역시 놀고 먹을 돈은 있다. 아니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냥 앉아있는 사주야. 사주 자체가 태어 아기를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냥 뭔가 크게 움직여지지도 않고 누구든가 크게 어울려지지도 않고 응? 어떻게 보면 집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어? 만약 내가 일을 해도 사무직 그냥 앉아서 뭐 영업을 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꾼 사주도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곧 50줄이야.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보통 내가 그렇다고 지금 뭐 사무직을 구해서 일을 하겠다 하고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장사꾼 사주는 없으니 내가 보기에는 하자마자 망할 거고 그 장자꾼 사주가 없다고 해서 다 망하지는 않지만 본인은 못해. 예? 애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예? 본인이 진짜 무슨 일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뭐 먹고 살아야겠다. 예를 들어서는 뭐 신랑이 생활비를 안 줘요? 지금? 어, 그래요. 왜냐면 쇠가 말을 사주가 아니거든. 그러면 지금 받는 거는 아예 없어요. 지금? 애들 둘하고 저하고. 어, 애들 둘하고 저하고. 네. 어. 위자료는 좀 받았어요? 위자료? 그냥 사는 집? 근데 그것도 이제 깨끗하지 않았어서 아. 사업을 하다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있는 거래도 집 있는 거래도 이제 지키자. 네. 그러다가 그러다 진짜 이혼이 돼버린 거지. 그쵸. 이제 그 상황까지 가면 좀 안 좋잖아요. 어. 오케이. 너 어떻게 하지?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일을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소. 아, 네. 일자리 찾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굳이 본인 일을 한다면 정말 힘들 거야. 그리고 또 오래 못 살 거야. 진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면은 도둑질이라도 하겠지만 내가 뭔 도둑질도 못해.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식당을 나간다든가. 근데 요즘에 뭐 식당 알바도 흔하진 않아요. 하여튼 배달 문화가 돼가지고. 그죠? 아니면은 본인이 어렵게 공부를 해서 예? 복지원이라도 나가야지. 뭐 노인복지라든가 유아복지라든가 예? 이런 데라도.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겠지만 보조라든가 하고 가야 돼. 근데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내가 보기엔 공부할 머리는 아니야. 내가 막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네. 그래서 조금 내 직업을 갖기는 무겁다라고 나와.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조경 쪽에서. 조경? 잘 됐다. 그러면 지금도 조경을 해요? 해요. 어, 그러면은. 지금도 사업체는 있어요. 하고 거기서 있어요. 일을 해서 뭐 지금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뭐 나눠 먹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딱 하나 비추는 게 있어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농사지라는 소리가 뭐 한마디로 꽃농원에 가서 일을 하든다든가 뭐 서울에 꽃농원이 어디서 아주 요금방이 많아. 누가요? 제가? 어 남편이 있고 그런 쪽을 알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면은 진짜 꽃집에서 꽃인수를 한번 뵈보던가 해. 왜냐면 그냥 꽃은 내가 말을 잘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내가 굳이 뭐 막 영업을 해서 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대신 필요한 사람들 와서 사가죠. 근데 본인한테 맞는 거는 딱 그냥 묵묵히 예? 그냥 혼자서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남편도 그쪽에 있으니까 또 연관도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좀 알아본다면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어. 그거 외운다고 크게 직업을 밝히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식당에서도 오래 일을 못해 본인은. 그냥 좀 나온 대로 보는 거예요. 네. 보자. 여기 지금 써놓은 게 자식이죠? 네. 보자. 사유이 딸, 아들. 얘 딸은 일단 성실하고 여자애 치고 우직하고 또 우직한 또 소띠네. 그죠? 그래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가 문제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도 돼요. 이따가. 그리고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가는 사주예요. 노력한 것만큼 결실을 받아. 그런데 얘도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누나께서는 남자야. 예? 사내복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들 말하게 시집을 요즘 다 늦게 가죠. 그러니까 조금 넌 연애를 지금 하고 있어도 시집은 늦게 가라. 이것만 좀 조심시켜 준다면은 얘는 다 자기 계단을 잘 밟고 가는 사주를 다 붙여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항상 깃털 하나가 무게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사람이 남자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실은 뭐 지금 아직 어리니까 그게 오진 않아도 항상 그런 말들을 좀 서로 해나가면서 연애에 대한 어떤 강심장 그 다음에 좀 천천히 가는 연애 천천히 가는 결혼 이런 거를 좀 교육시켜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여태껏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 집, 학교 그러니까. 맨날 그러다가 지금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기긴 했는데 아, 잠깐만 네. 얘기해요.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제 없다가 있으니까 같은 학교 아이고 이제 한 살 어리고 아, 한 살 어리고? 네. 뭐 요즘에 뭐 두 살, 세 살 어려도 그러니까 걔는 의대 다니고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안 전교 1등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전교 1등이고 뭐 의대고 상관없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난 자체가 그건 뭔지 알겠는데요. 뭐 그닥 걱정할 인연은 아니야. 연애는 해봐야 돼. 뭐 얘네들이 뭐 해서 결혼을 해라 이건 아니어도 연애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연애를 시작했대. 똑같은 마음이야. 딸이기 때문에. 아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 누구 있는 근데 게 싫어요. 딸은 진짜 얘가 뽀뽀나 할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건 다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 애들은 좀 빨라. 그리고 얘는 뭐 이제 성인이고 직장인이잖아. 네. 그죠? 어디 다녀요? 지금 반듯할 거야. 대학이야? 아니 어디 저기 학교는 인하대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병원은 서울병원 그죠? 네, 기다리고 됐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얘는 순리대로 간다고 했죠.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하고 남자친구 만난 거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항상 그런 대화를 많이 하라 이거야. 걔한테 가장 취약한 부분이야. 그 취약 다른 건 얘가 알아서 다 해. 엄마가 뭐 예의를 봐줄 수는 없잖아. 얘가 알아서 다 하는 애예요. 대신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대화하듯이 설교가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범주를 좀 가슴 넓게 내용을 좀 범주 있게 해가지고 좀 얘기를 자주 자주 해. 심심치 않게. 왜 엄마도 연애 실패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얘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는 잘 쌓아나가고 나중에 잘 가. 그래서 정말 흔히들 말하게 시집을 일찍 가서 괜찮은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도 시국도 늦게도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도 한참 늦게 가야 된다라는 건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보자. 얘 밑에는 막내. 네. 얘는 물의 물, 술의 술. 누구 닮았을까? 엄마 닮았다. 알았어요? 물의 물, 술의 술. 그래서 뭘까? 이 사주가 항상 뜻은 큰데 내 아들을 그냥 풀어주는 거야. 얘 아직 어리니까. 얘가 지금 몇 살이에요? 23살이요. 그죠? 2000년생. 뜻은 크고 뭔가 넓게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아이인데 정작 내가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항상 반대를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가 고립있고 힘들고 어디 가면 어두워. 나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냥 소박이라는 보다도 그냥 별탈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통 사람. 근데 얘는 뜻은 되게 커.
강대해, 범주가. 나는 이런 인물이 돼야 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막 이, 남들이 좀 상상하기 힘든 이런 걸 품고 있어요.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에 대한 노력이 없는 사주다. 그럼 야망은 있지만 노력은 없으면 뭡니까? 허성세월이다.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서 현실감을 좀 심어주게 살아가는 게 좋다. 현실감.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세상이야. 이 삭막함을 좀 미리미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저한테 점을 보러 왔거나 뭐 남한테 점을 보러 갔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넌 좀 얘는 좀 빌어주면서 세상의 견해를 많이 보여줘라. 응? 그냥 끌고 다니면서 현실을 많이 보여줘라.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네요. 왜? 얘는 허황이 많거든. 근데 대신 그것이 예, 실망과 어둠으로 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아빠 도움을 좀 받나요? 도움? 뭐 도움이면 돈이잖아. 네,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거나 무슨 뭐 지금 밑에 아이만 지금 아빠랑 왕래를 하거든요. 딸아이는 안 하고. 부모복은 있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도움을 받냐 안 받냐잖아. 금전적인 부분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그래도 얘는 좀 밀어주고 도와주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딸은 뭐 밀어주고 도와줄 것도 이제는 뭐 지나갔고 하여튼 그래도 뭐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얘는 자기 사주에도 부모한테 아직까지는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이 끊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얘가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외국 간다고 하니까. 외국? 네. 어딜? 일본. 일본? 거기가 뭐 한대요? 우선은 이제 어학연수? 네, 약간 등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일본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뚫렸다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얘는 갈 길이 머니까 걱정이. 공부는 좀 어땠어? 내가 물어봅시다. 공부는 아예 밑바닥은 아니고 공부 체질은 아니었어요. 체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예 밑바닥은 아니었어요. 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얘가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크게 얻어오는 것은 없다. 오히려 타국을 가면은 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야망이 큰 사주다. 야망만 크다.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뭘 제대로 보면 또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얘 운대에서는 어둠이 먼저 보여. 아닌 것이 먼저 보이고. 야구장을 찾아서 야구장을 막 헤매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은 축구장이야. 어? 비슷하게 생겼잖아.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조명 들어오고 잔디밭은.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따라해 사줘. 아까 그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또 부모복은 있으나 예, 외로운 사주를 되게 강하게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외로운 이유는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고집이 강해. 응? 지고집에서 펼쳐지는 야망들이 강해. 남의 말은 들지 않아 얘가. 예, 남의 말을 잘 들어야 그죠?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하고 피해가서 살 수 있잖아. 근데 아직은 어리다고 하지만 얘 커서도 그래. 좋은 것만 봐. 지금 내가 유학도 그 아까 그 얘기야. 유학이잖아요. 뭐 요즘에도 뭐 유학을 갈거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가진 않아. 돈 많으면 그냥 막 다 가. 그죠? 또 없어도 또 가고 싶은 게 유학이래. 애들이 가니까 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얘도 그렇게 해서 가겠지. 가는데 뭘 얻어오는 게 없어. 하다못해 언어를 얻어온다고 해서 그 언어가 얘한테 쓰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 꿈을 꺾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나는 그러면 보내봐요. 야 가서 뭐 그것도 경험이지. 뭐 혼자 거기서 살아보는 것도 막 이런 얘기를 난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근데 얘는 너무 멀리 가면 더 베릴 것 같은데. 왜? 너무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말고 유독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도 뭐 따로 학원을 다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가 좋아해요. 지가 좋아해서 지가 혼자서 거의 독학으로 해서 이제 말은 거의 이제 돼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딱히 여기서 이제 뭐 과가 좋대거나 자기 앞에 장래가 이렇게 딱 보이거나 누나처럼 그게 아니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데 가서 말도 되고 하니까 언어마저 이제 연수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학교를 좀 들어가 볼까.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침에 아빠가 그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그냥 도와준다. 얘는 날라간다. 근데 내가 거기서 무당이 하나 그냥 더 견해를 그냥 심어준다면은 점사죠잉? 그닥 안 가느니 못할 수도 있다. 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얘가 자꾸 내가 그냥 험하가 야만이 큰 사주였잖아.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는데 다 있었던 일이야. 부모가 힘들어. 그리고 몸도 편하지 않아. 아들이 너무 똑똑한 아들을 낳았어. 박사학위면 몇 개야? 나이는 이제는 이제 한갑이 됐겠다. 이게 되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50줄이었거든. 부모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너도 이제 도가다라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장가도 안 갔어. 연애도 안 해. 공부만 해. 사회 공포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병원에서는. 지가 한 공부가 많다 보니까 감히 내가 막 자기 있잖아 레벨로 내가 이거를 해? 허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뭐 그렇다고 막 박사학위가 되고 이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자꾸 내가 큰 거를 얻어갖고 내가 큰 거를 조금 묻어나고 뭔가 하나를 좀 경험했을 때 거기에서 파가지고 그걸 내 거로 만들어서 이걸 내가 그냥 바닥부터 위까지 딱 올라오면 되는데 그냥 겉핥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이 정도인데? 라는 허망과 허세 때문에, 다른 것들을 시작을 못 해요.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냥, 뭐 묻는 건 싫단 말이야. 한마디로, 나는 쟨데 똥도 싫고, 너무 가려요, 애가. 그러면 나중에 내 입맛에 맞는 직업 찾기도 힘들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야만과 이 포부는 큰 사주로 태어났다. 하지만 빚 좋은 개강령이다. 예? 빈소래가 요란하다. 수레만 크다. 그 수레를 자꾸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유학을 가서도 어떻게 보면 묻어나는 허세가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이지만 알죠? 요즘 이 나이가 뭐 이제 애도 아니야. 그래서 굳이 나는 조금 얘한테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가 어렸을 때 점을 보러 왔으면 좀 현실을 보여주고 세상을 좀 보여주고 삭막함도 보여주고 그런 걸좀 보여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얘 머릿속에 채워주는 게 낫지. 어떻게 부모들은 자기 자식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길 바라잖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얘는 사주 자체가 조금 닦아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좀 눌러주고. 그게 커. 절대 자학하는 사주가 아니야. 자만하는 사주지, 나중에. 봐봐. 대신에 내가 자만하는 것도 좋아. 사람이 기죽지 않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정말 펼쳐야 될 때는 막상 펼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심어주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도 해주고, 막말로 아빠가 지금 힘들다며 살짝. 그죠? 그래도 내가 보면 유학은 보내줄 것 같아요. 충분히.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네가 유학을 가는 건 깍지깍지 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심어줘야 돼. 보통 부모들은 자식 편하라고, 잘 갔다 와. 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그렇진 아, 않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자식이라는 거야. 진짜. 팍팍하고 촉박하게 해서 조이고 조이고 한마디로 가르치라는 거야 현실을. 그래야 얘가 그나마 좀그 빈수 큰 빈수레에 제 마음에 뭐라도 좀 채워. 알았죠? 건강은 한가요? 두통이 많은 사주예요. 위장이랑 그래서 위랑 두통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뭐 굳이 뭐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아픈, 그러니까 잔병, 얘가,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낫거든요. 잔병 치레가 조금 있는데, 근데 요즘에 하도 이제 바깥에 못 나가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도, 그래도 어디 멀리 떨어져 나간다니까, 공부도 우선 둘째고, 우선 가서 건강한가. 그럼 옛날에 말하는 건 칠삭동이네. 칠삭동이들은 원래 천재인데. 옛날에 한 명에도 그러니까요. 칠삭동인가? 맞아요. 팔삭동인가 그랬잖아, 그죠? 얘도 그럼 몸에 큰 점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칠사두는 몸에 큰 점만 있으면 대통령 된다 그러더라고. 아니, 병원에서도 진짜 그런 거 쳐놓고는 정말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몸에 이상 없이 잘 자랐거든요. 얘는 위장이랑 두통, 그다음에 어린아이지만 혈관. 그러니까는 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혈액순환.
뭐 고혈압 저혈압 그러잖아요. 아직은 애니까. 근데 그것만 좀 혈관 쪽에만 좀 조심시켜주고 위장 쪽에만 조심시켜주면은 뭐 크게 뭐 잔병 치료 많이 했다고 하나 시작동이니까 뭐 크게 붙일 필요는 없고 굳이 턴다면 조심해야 될 부분 다들 있어요. 저도 있고 본인도 있어요. 얘들 지금 찍어준 거지 뭐 그거 위험해서 이런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조심해주면 괜찮았고 아무튼 거기에요. 뭐 크게 문제는 뭐 이렇게 짚히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셋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약간 경제적인 게 이런 게 걱정이 되긴 해요. 원래 쇠가 마른 사주가 아닌데 어쩌다가 또 위장 이혼에 뭐해. 내가 보기엔 남편 사업은 내가 좀 조금 잘 대응하는 걸 비춰요. 솔직히 돼요. 그죠? 네, 응, 그게 맞는 말이야. 네. 그래서 아이도 보내주겠지만 굳이 뭐 위장 이혼까지 하면서 이혼해가지고 본인 신세를 이렇게 내려앉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야. 남편 것도 저거들이 봐주세요. 아니 남편 거 봐줬잖아요. 남편 사업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잘 나갈 거고 본인 남편으로도 빚이니까. 저기가 있나요? 여자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말은 바른 대로 해줄게요. 네. 뭐 거짓말 하는 집은 아니니까. 있고 어쨌든 아들은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들다고 얘기해. 그럼 도와줄 거니까. 알았어요? 왜냐면 본인이 직업을 갖고 살기가 쉽진 않아. 아까 내가 직업을 굳이 갖는다고 하면은 복지 쪽인데 본인은 잘 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조금 현명해지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남편한테 꽃집이든 뭐 그걸 찾든가 아니면 아니, 지금 거의 왕래가 아예 없고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으니까. 에이구. 지금 아들만 왕래가 이제 딸하고 저는 아예. 아무튼 본인 스스로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면 쉽진 않아. 알았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벌릴 땐 남편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 딸은 이제 뭐 직장 들어간다고 하니까 괜찮고 아들도 내가 보기엔 아까 그게 다고 크게 뭐 건강이나 상해 비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남편 사업은 내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전남편이 맞는 거지. 그럼 전남편한테 도움받고 살아. 알았죠? 제가 무슨 또 다시 또 누구 인연이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쉽지 않아.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본인 인연은 6년? 6년도 적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많은 나이도 아니다 요즘엔. 예, 그때쯤 미쳐요. 본인도 쉽게 마음이 안 열립니다. 누가 쉽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 사주에도 나는 그래. 위장 이혼을 해서 뭐 이혼이 됐다고는 하는데 난 그거부터가 실수였다고 봐. 점사가 그때부터가 조금 꼬였어. 그래서 그걸로 뭘 잘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랬어도 잘 풀어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남편이 일어서요. 알았죠? 네. 네, 거기까지 볼게요.